지난번 1년 전과 역시 자원봉사 세포가기 시작을 맡고 있는 윤석진입니다. 오늘날 연수 40대, 41대 대장기 취임식에 축사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물개수 크로, 또 여기 보니까 원주 장미 크로, 그리고 또 국민촌 라이언스 크로 회원님, 애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실천하고 모범 봉사 크로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은 인천과의 의원들이 있고, 저희는 교육하고 있는 인천과 의원에게 희망한 의원을 새로 지휘하는 정의관들의 감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웃을 생각하며 봉사에 술술수고하는 나연이 되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에는 5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등록이 55만 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연로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나연수 이 그룹에 아주 앞장서 온 것이 지금 이렇게 연세가 저기 하신 분이 활동님이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정말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라이온스 회원님들도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우한 이웃, 그리고 소외가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중심에 국민청 라이온스 그룹 회원님들이 서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감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1년 동안 수고하신 김승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과 새로 취임하는 우리 국민청 라이온스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에 두 분 전 지원님 회장께 힘내시라고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울 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많이 기대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